서울시는 현재 48곳의 공공도서관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우선 디자인에 관한 것만 하고요.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다음 미팅도 준비하고요. 살짝 드러나 보이는 여린 이가 너무 예뻐나 아니야? 휘창이 자기 아들 아니야?
누구 맨날 나한테만 유난스럽다 그러고. 아 몰라. 자기 혼자서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같으니까 그렇지. 아, 알았어. 나 지금 전화 왔으니까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예, 스님. 안녕하셨어요. 휘찬이 일기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즘 들어서 부쩍 일기장의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뭐 저도 휘찬이가 거짓말을 좀 했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저 아들 좀 봐야겠어요. 아 지금 특기 수업 중이에요.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앉으세요 휘찬이 어머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휘찬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한때 짙은 먹구름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괜찮아? 어때? 한 번만, 응? 하라푸닌 언니. 원래 잘 흘리는 놈이구나. 그림은 뒤기도 못 그리면서 지 얼굴은 잘 그려놨네. 우리 공원에 이런 귀염둥이가 있었어? 어, 이거 제 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 말고 더 있냐, 짜샤? 다 번졌네. 제발 중요한 그림이길 바란다. 버려도 되는 건데. 어쨌든 고마워요. 이씨, 이런 싸가지. 잘생겨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그래, 오늘은 내가 특별히 봐줄게.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봐. 처제 생일인데 이걸로 되겠어? 처제? 어. 누가? 수은이. 수은이가 언제 자기 처제 해주겠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프로포즈도 하나 뱀뱀이 못한 인간이. 수은이가 처제라고 그랬는데. 그날이지.
좀 이따 미역국 내가 끓일까? 나 미역국 잘 끓여. 소고기 막 볶아가지고 참기름 살짝 뿌린 다음에 끓인 미역 딱 넣고 끓이면 진짜 맛있는데. 응? 최재도 좋아할 텐데. 응? 좀만 쉬었다 가자. 힘들지? 힘들지 그럼. 무거운 건 다 나한테 들게 하고. 말고. 그럼? 이제 좀 편해져도 되지 않나? 나 지금 편한데? 오래 했으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영원히 사랑한다고? 아니야? 최재가 가르쳐준 건데. 사랑하니까 가슴 한번 만져보겠단 말이야. 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은에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축하해. 자,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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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벌컥 벌컥 원샷 원. 더 달라고? 이게 요즘 얼마나 인기인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고른 거야. 그냥 입어. 둘 다 시끄러. 시끄러워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나도 말 좀 하자. 응? 나도 말 좀 하자. 처제,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응? 좋은 선물 줄게. 소개팅. 소개팅 어때? 정말? 누구? 어. 우리 서해. 응? 우리 서해. 안 돼. 서방가는 안 돼. 아,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 아니, 무조건 안 돼. 안 된다고. 아, 왜 네가 난리냐. 바보들. 왜 자기들끼리 난리야? 아, 몰라. 안 돼. 거 봐. 최고의 선물 소개팅. 그지? 응. 웬일. 진짜야? 너 남자친구 있었어? 있어? 잘생겼다. 어, 잘생겼지? 잘생겼네. 응? 어디서 만났지? 무슨 잘 어울리겠네. 야, 자세야!
엄마! 응? 안 내려줄 거야? 왜 그래 당신? 배 아파? 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운전할까? 준비 하나도 없으면서. 알잖아. 지겹고 불안하고 겁나고. 너무 슬프고 실없어. 뭐가? 가난. 우리 몇 년째니? 3년이야 3년. 근데 3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때도 난 여기서 파트타임이었고 지금도 여기서 파트타임이야. 아니야 너 훨씬 더 이뻐졌어. 그때도 넌 백수였고 지금도 넌 백수야. 더 미치겠는 건 난 앞으로도 계속 파트타임일 것 같고 넌 계속 백수일 것 같은 사실이야. 비닐봉지 필요해? 하나에 50원인데. 전부 24,080원.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좀 더 지켜봐봐. 잘할 자신 있다니까. 3년째 지켜보고 있어. 쭉. 계산하라니까. 이거 되는 거야? 될 거야. 우리 헤어지자. 숙현아, 왜 그래? 잘 참아왔잖아. 한 번만 더. 카드 한도 초과야. 좋은 여자 만나. 물건들 다시 갖다 놔줄래? 쑥. 나한테 너 말고 좋은 여자가 어딨어. 이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요! 엄마 보러 들어가 볼래?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대.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형수 가슴에 분열 확 찍혀요. 알았죠? 갈게요. 야, 조심해! 초등학생들의 학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오늘 남서쪽에서 확장하는 기압의 영향을 받아 사람 온다! 여기 계셨구나. 저기 그림 한 장 그려드릴까요? 공짠데? 그거 벗으면 안 돼요? 잠깐만요. 알았어요. 그냥 그릴게요. 근데 다음엔 벗을 거죠? 벗으라고? 이 자식 묘한 취미가 있네. 이 자식이 기분 나쁘게 왜 웃어? 안 더워요? 너 같으면 안 덥겠냐? 쪄 죽겠다. 나 같으면 벗을 텐데. 궁금해 죽겠네. 혹시 남자 아니에요? 에이, 머리 긴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다 이쁜 남자도 많아요. 브래지어한 남자는 없는데? 알았어요. 그만해요. 자식이 부끄러워 하기는. 아, 원래 얼굴이 되게 크구나. 아,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이 좋다니까. 이진우, 너 안 오면 끝이다, 끝.
뭐 하세요? 에? 괜찮아? 물어 퍼진 줄 알았단 말이야! 난 어디 그냥 분위기 좋은 데서 저녁이나 먹자는 거 했다니까. 그리고 우리 물 갖다 장난 안 해. 넌 어떻게 여태 그 얼굴 모르냐? 뭐? 야, 이진우. 영화 시작한다, 영화. 미찬아, 엄마 좀 봐주라. 숙제는 했어? 그럼 얼른 집에 가서 숙제 먼저 해야겠네. 컴퓨터만 하지 말고 숙제 먼저 해. 알았지? 엄마 병원에 며칠 있어야 되나 봐. 우리 애들 엄마 없어도 혼자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없어? 언젠 혼자 안 했나? 미찬이는 혼자서도 잘할 거야. 엄마도 잘할게. 병원에서 나가면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 그 대신에 휘찬이도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해줘. 엄마한테 매일 일기 보여줘. 학교가 끝나고 병원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지금 다쳐서 병원에 며칠 지내면 된다고 한다. 내일은 약속대로 병원에 가서 엄마에게 일기장을 보여줘야지. 이제 엄마가 늦게까지 일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엄마가 계속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가 계속 아팠으면 좋겠대요. 잔소리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네? 그냥 사고 났을 때부터. 아니, 그거 말고요. 계속 위장장애로 시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통증이 꽤 심했을 텐데.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남편분한테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기요,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저요? 네.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저랑 아는 사람이라고 해주세요. 예. 예, 아, 예, 예, 여보세요?
아, 예, 예. 저는 저... 저... 되게 누군데요? 미령이요. 송미령. 예, 저는 저 송미령 씨랑 아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어요. 당신 같은 남자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아니, 아, 저 그걸 지금 나보고 얘기하라고요? 한 번만 도와줘요. 제 입으로는 도저히 얘기 못하겠어요. 송미령 씨가요, 전해달래요.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다고. 당신 같은 남자 못 견디겠대요. 울어요. 이제 끊어도 돼요. 저기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었대요.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란대요. 예, 진짜예요. 잠깐만요. 아, 또 뭐요? 다 끝났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코피 나네요. 네? 됐어, 끊어. 이별을 생각하고 망설이시는 분들, 대놓고 헤어지자고 말하기 곤란하신 분들, 제가 아니지, 아, 저희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별 대행. 시원하게 비나 좀 내렸으면 좋겠다. 저기요, 저기 안 계세요? 아까 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아우, 깜짝이야. 아, 간 떨어질 뻔했네. 아씨, 뭐야, 왜 이렇게 또 깜깜해? 에이, 또 뒤집었었는데. 아니, 창문이 열려있길래 혹시나 해서 제가. 엄마야. 저 부탁이 있어요. 부탁 하나 들어달라고요. 부탁. 부탁? 벗으라고만 하지 마. 그리고 싶어요. 그쪽 얼굴. 웃지 마. 정들잖아. 잠깐만요. 이러는 나도 이해 안 되지만 그쪽도 정말 이해 안 되네요. 그 한 번만 좀 이거 너무 튕기는 것도 안 좋아요. 말 좀 해주세요. 나 불량배 아니라고. 말해줄게. 쟤네들이 불량배야. 아니, 아니, 말 좀 해달라니까. 엄마.
잠깐만! 1995년 5월 10일 분위기라곤 전혀 모르던 그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나를 쓰러뜨렸다. 나쁜 인간, 나쁜 놈, 짐승. 아빠? 원치 않은 일이 생겼다. 그날 아이가 생겨버렸다. 덜컥 겁이 나 그 사람에게 달려갔더니 지우잔다. 나쁜 인간. 나쁜 놈. 키울 거다. 건강하게, 똑똑하게, 착하게. 나보다 낫고 아빠보다 나은, 둘이 합친 것보다 나은 아이로 키울 거다. 하, 제발 딸이었으면. 내가 왜 이러지? 나 변태인가? 남자친구 잘 만나? 남자친구, 응? 잘 만나? 남자친구랑 다퉈서 말을 안 해? 어우, 곰탱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좋은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하이를 하고 싶어. 아, 처제 용돈 필요하구나. 내가 줄게. 진짜 곰탱이 맞네. 처제야, 나도 응? 고민 하나가 있다.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프로포즈 받고 싶어 하거든. 아니 왜 때리냐? 적었나? 어? 이현우 씨세요? 예, 그런데요? 예, 저는 박수경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수경이가요? 박수경 씨가요? 네, 수경이가. 헤어지세요?
잠시만 좀 비켜주세요. 아, 예. 이현우 씨. 이현우 씨 차인 겁니다. 박수경 씨한테요. 알았다고요. 수경이한테 잘 생각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저씨, 참 재밌는 일 하시네요. 이은정 씨, 한응석 씨가 이별을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 러브? 한나 러브? 이거 러브잖아? 러브? 컷. 와장창 컷. 오케이. 컷. Understand? Why? Why? 그건 네가 바람둥이라서 그걸... 유 해보, 유 해보 many girls. 오케이? 여기도 걸, 저기도 걸, 여기저기 다 걸. 유 뭐 어라운드 온통 걸. 정화석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정화석씨가 전화할 말이 있답니다. 잠깐만 최숙현씨, 정화석씨가 데이트하고 싶어합니다. 아, 이 말도 전화랍니다. 예전엔 백수였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앞으로도 아닐 거라고 정화석씨가 전화랍니다. 너 정말 이럴래? 진짜라니까. 잠깐만.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아, 지금이요? 아, 제가 지금은 좀 곤란한데.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예, 아닙니다. 예, 지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어떡하냐? 우리 끝났잖아. 네가 백수든 아니든 상관없어. 에이. 카드도 3개월 할부가 있는데 나한테도 3개월은 줄 수 있잖아. 우리 토요일에 꼭 데이트하자. 어? 토요일 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도 비 소식 없나요? 글쎄요. 저도 지금 막 기사를 받아가지고. 어떡하죠, 수정씨? 오늘도 맑음인데. 아, 네.
작업은? 응. 숙제는? 했어. 일기는? 썼지. 에이, 엄마 좀 잘 그려달라니까. 봐, 엄마 또 눈 감고 있잖아. 잘 봐.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되네. 엄마, 후회해? 뭘 후회해? 나 때문에 엄마 후회하지. 휘찬이 때문에 왜 후회해? 엄마가 잘못한 건데.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 원하지 않는 게 생기면 지워버려. 그리고 미안해. 하지만 엄마를 위해 치마를 입을 수 없어. 밤새도록 아파 우는 아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못난 엄마는 행여 아기가 들을까 봐 밖에 나와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집안에서 아기가 울고 집 밖에서 내가 울고. 아가, 사랑한다. 제발 아프지 마. 엄마, 사랑해. 제발 아프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아까 간호사 누나가 와서 엄마 주사도 놔주고 또 약도 먹여주고 다 했는걸 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 아픈 거 다 나았어. 시작해. 뭘? 노래. 빨리 빨리 나라 아빠 손은 약손, 엄마 배는 똥배. 빨리 빨리 나라 아빠 손은 약손. 오늘 오후 서울 동부
구 방학 이동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창고 내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35살 이모 씨가 연기에 질식돼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구조 작업을 벌이던 도봉소방소 소속 이모 소방교 등 두 명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입니다. 불은 창고 전체를 태워 3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어? 난 괜찮아. 난 안 다쳤어. 내가 다쳤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수정아. 괜찮으니까 나가자.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있어. 아니 안 괜찮아. 여기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난 오빠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중요해. 수정아. 여기 사람들 오빠 멋지다고 훌륭한 서방관이라고 지켜 세우는 것밖에 더해? 수정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다 불기소으로 밀어놓고 있잖아. 어? 수정아. 아니야. 너. 넌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이러는지 넌 알잖아. 아니 나 몰라. 나 다 잊어버렸어. 오빠가 말하는 우리엔 내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백사, 여기는 뭐? 일반과 화재 발생, 일반과 화재 발생. 봐라, 엄마 아프니까 공부도 더 잘하고 말썽도 더 안 피우고.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도 점점 낫는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엄마 학교 앞에 나올 수 있어? 학교? 왜? 학교 앞에서 깃발 들어주는 거. 엄마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엄마 아픈 거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다시 또 그런 말 하면 엄마 아들 아니야. 우리 아기가 아픕니다. 제발, 제발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왜 여자로 울려요? 어? 봤구나? 그거 내가 울린 거 아니야, 임마. 근데 넌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냐? 여자친구 헤어지지? 아니면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겠어? 벌써부터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 지으면 어떡하냐? 나중에 나이 들면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되는데.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들 헤어지게 만드는 사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있어, 임마. 자, 너도 나중에 필요하면 부탁해라. 봐도. 땅 꺼지겠다, 임마. 하늘 도망가겠네. 다음에 전화해달라고 전해줘. 어? 응? 알아들었네. 아니야, 괜찮아. 밥은, 응? 집에 가서 먹지 뭐. 혼자. 그냥 갈게. 잘 있어. 상관마. 상관 말라니까. 수훈아 있잖아. 내가 왜 오빠한테 프로포즈 해달라고 했는지 알아?
다 오빠 때문이었어.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혹시 불길에 뛰어들기 전에 한 번은 더 날 생각하고 불도 좀 무서워하게 되고 난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그렇게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그 프로포즈가 나한테 집착이 돼버린 거 있지? 예,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좀, 네, 네, 잠시만요.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선생님, 제네 엄마 암이라면서요. 너희 아빠 이사를 했지? 너 안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지? 어떻게 되는데? 죽어. 안 걸리면 다 죽어. 왜? 누가 안 걸렸어? 아니. 괜찮아. 이거 엄마가 얼마나 보이고 싶었는데 힘이 넘친다. 우리 아들만 보면.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그릇 찾으러 왔냐? 그릇이요? 아닌데요. 짱깨 아니야? 뭐야 이 새끼야? 아, 저는 전영주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전영주? 전영주 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전영. 뭐야? 뭐야? 영주 꼬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영주 씨가 보내서. 시끄러, 이 새끼야. 가서 전해.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와서 직접 하라고. 알았어? 가, 이 새끼야.
뭐? 전영주 씨가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지나친 폭력과. 아유. 가, 진짜 좀 가. 에이씨, 진짜. 아우. 전했습니다. 들었죠? 아니, 못 들었어. 남의 사랑에 상관 말고 가, 이 새끼야 좀. 저는 남의 사랑에 간섭 안 합니다. 오직 이별에만. 가, 이 새끼야. 아, 가. 아이씨. 야, 난 못 들었다. 어? 에이, 가, 이 새끼야. 있어. 응? 천천히 해. 난 할 말 세고 셌어. 우리 이거 다 먹고 나서 얘기하자. 너 배고프다며. 쑥, 이거 먹어봐. 되게 맛있다. 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여자를 하나 구했어. 다들 포기했는데 미친 척하고 들어가서 여자를 구했단 말이야. 소방대원도 여자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 그 소방대원이 그 여자랑 사귀게 됐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 여자 언니랑 사귀었대? 꿈에 그리던 여자였더나. 자꾸 수화만 하다 보니까 말을 잊어먹는 거 있지? 손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이 나는데 말로는 생각이 안 나. 자꾸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근데 생각나도 말할 수 있어도 못하는 말이 있어.
아무래도 오빠한테 먼저 듣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은 참을래? 여긴 스카이라운지도 아니고 와인도 없고 공주 대접도 못해주잖아. 어디로 간대냐? 뉴욕인지 파리인지 저놈 가기 전에 자리 한번 만들어줄까요? 난장이란 사실이 부끄러워서 사실 백설공주는 키 작은 남자를 사랑했는데 왕자도 말에서 내리니까 존나 아니 엄청 쇼딸이었대.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사실 걘 우리 막내였거든. 어릴 때 입양된 여덟째. 어떤 왕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지 아나? 거울에 속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땐 거울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거지.
이게 뭐야? 너 아닌 것 같아. 너무 진하잖아. 있어서. 뭔데? 이따 가르쳐줄게. 지금 말하면 안 돼? 이따가. 안 되겠다. 그럼 이따 전화할게. 응? 기다릴게. 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었네요. 네. 수정씨. 네? 오늘 밤에 비 온대요. 이제부터 장마라는데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이, 여덟 개. 궁금했어요. 어떤 모습인지. 눈은, 코는. 예뻐요. 생각보다 더. 치, 부끄러워하기는. 바보. 이거 다 화장빨이고 조명빨이야. 참, 우리 아직 서로 이름도 말 안 했네. 이름이 뭐예요? 수은. 이름도 이쁘네. 근데 수은 씨, 왜 말 안 해요? 계속 나만 말하잖아요. 말 좀 해요. 에이, 수은 씨 말 못 해요? 미안해요.
난 그냥... 왜 네가 미안해하냐? 네가 나 말 못하게 했어? 이제 더영기가 자기 전에 해야겠다. 난 불 속에서 여자도 구해봤고 물에 빠진 아저씨도 구해봤어. 그런데 이젠 사랑에 빠진 한 남자를 구하고 싶어. 많이 늦었지? 받아줘.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송파구는 각종 강좌도 개설해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서울 도봉구 쌍문 1동 한 신발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소방관 2명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서울 도봉소방서 소속 40살 서기수 씨, 30살 이준희 씨고 또 소방관 38살 이조영 씨가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상 6층 지하 1층 철골 슬라브 건물로 지하 1층 신발 공장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일어났습니다. 끝으로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를 홍소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20여일간 계속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곧 장마로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이번 장마는 앞으로 한 달여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다음 주 초에는 장마 전선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전국에... 저 사실은 다음 달에 유학 가요. 알고 있어 임마.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나 이거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 유학 가기 전에 꼭 그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기회가 오면 정말 잘 그리겠다고, 정말 잘 그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리고 싶은데 근데 생각처럼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서. 근데 나 더 이상 듣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못 참을 것 같아. 잘 가. 정화석씨, 전 최숙현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최숙현씨 아시죠? 최숙현씨가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숙현씨는 정화석씨랑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좀 말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부탁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최숙현 씨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답니다. 물론 당신도 좋은 사람이고 사랑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사랑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랑이 잘 되길 빌어주세요. 그리고 최숙현 씨도 정화석 씨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길 바란답니다. 진심으로. 제 말 잘 들으셨죠?
엄마, 내가 잘해야 돼요. 엄마, 내가 이렇게 봐. 엄마, 이렇게 봐. 엄마, 엄마, 이제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주영씨? 저는 이별 대행사에서 왔습니다. 박희찬씨 아시죠? 박희찬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원래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박희찬씨가 마지막 손님이라 특별히 온 겁니다. 그럼 박희찬 씨가 보낸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희찬 씨는 엄주영 씨와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 박희찬 씨는 엄주영 씨가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야? 박희찬 씨요. 아드님은 엄마한테 보여드릴 것이 아직 남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잘 그렸죠? 그동안 왜 엄마를 못 그렸냐 하면 엄마가 너무 예뻐서래요.
괜찮으세요? 박희찬 씨가 이제 엄마 말도 잘 듣고 일기도 잘 쓰고 앞으로 거짓말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셨죠? 앉으시죠.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근데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저희들이 이번 사고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건 이진우 씨가 남긴 유품입니다.